오늘 이야기해 볼 사주는 배우 손예진 님의 사주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 손예진 님이 역삼동에 244억짜리 빌딩을 매입했다고 하네요. 열심히 사신 당신 부럽습니다. 남편인 현빈 님의 부동산 재력도 이해 못지 않은데요. 현빈 님은 2009년 7월 27억에 매입한 흑석동 고급 빌라 마크 힐스를 2021년 40억 원에 매각했고, 2013년 48억에 매입한 다가구 주택 건물을 근린 생활 시설로 재건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구리에도 40억 원대 펜트하우스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인기와 외모, 빵빵한 부동산까지 모든 것을 다 가진 부부입니다. 시작부터 존 이야기만 했네요. 손예진님은 다들 아시다시피 클래식 멜로의 여왕입니다. 앳된 소녀의 수줍음과 발랄한 청춘의 청량감이 그야말로 황금 비율로 혼합된 손예진님에게 멜로는 천상의 마침호시였는데요. 슬픈 사랑으로 한없이 눈물 짓는 비련의 여주인공이나 상대의 마음을 가볍게 요리하는 로맨틱 코미디의 여주인공까지 과거에도 지금도 그녀는 멜로의 여왕인 것입니다. 손예진님은 그야말로 시대를 풍미한 배우인데요. 출연 작품을 살펴보면 영화, 드라마 가리지 않고 꾸준히 연기 활동을 하고 연기력도 인정받아 상도 많이 받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영화에서도 독보적인데 청소년 관람불가 몇 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손익분기점을 넘겼다고 합니다. 여배우들 중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흥행과 작품에 대한 선구안을 갖춘 좋은 필모그래피를 자랑합니다. 영상의 시작을 손예진 님의 재산으로 했었는데 그 재산의 배경에는 엄청난 다작이 있는데요. 제가 세어보니 2000년부터 영화 21개, 2001년부터 드라마 12개의 작품에 참여하셨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거의 주연이고요. 뭐든지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본 것은 영화 클래식, 내 머릿속의 지우개, 그리고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빈님의 아내가 되신 지금도 손예진님을 떠올리면 우리들이 과거에 좋아했던 첫사랑의 모습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손예진님은 갑목의 사주입니다. 갑목은 큰 나무에 비유하는 에너지입니다. 이 사주는 일지의 상관을 가지고 있는 사주입니다. 특히나 일주가 갑오일주인데 갑오일주는 상관의 영향이 가장 큰 일주이기도 합니다. 상관은 매우 뛰어난 머리회전과 행동력을 의미합니다. 다만 상관이 잘 발달되어 있고 특히 갑목이라면 사건과 사고를 피하기는 무척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손예진님 사주는 정관이 강한 사주입니다. 연관과 연지가 모두 정관이고 월관까지 정관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정관이 매우 강한 사주인데 정관과 상관은 서로 반대이며 부딪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일지의 상관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득세를 이룬 정관으로 인하여 튀어나오지 않고 다만 가능성으로만 존재하는 사주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월지에는 정재가 구성되어 있어 꼼꼼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성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손예진님 사주는 돈을 모으는 일에도 일가견이 있습니다. 사주에서는 돈과 공부가 반대의 에너지가 되는데요. 태어난 시간을 알수 없어 인성의 유무를 알 수는 없으나 아무래도 인성이 없거나 약한 사주로 봐야 할것 같고 결국에 2년제 대학을 졸업하지는 못하셨습니다. 졸업 못하면 어떻습니까? 손예진인데. 사실 손예진님의 사주는 배우로 성공하지 못했다면 직장과 자기 사업을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는 매우 불안한 사주입니다. 직장을 다니자니 본인 성질대로 살아야 하고 본인 성질대로 살자니 버는 돈이 꾸준했으면 좋겠고 이런 모순된 마음으로 살 수도 있었을 사주인데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배우기 때문에 이런 고민은 이번 생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은 여러분과 제가 짊어지는 것이죠. 정관의 영향으로 기본적인 예의가 무척 바른 분이지만 일지 상관의 영향 때문에 그래도 할 말은 하고 사는 사주입니다. 식상의 운으로 흐르는 48세 이후의 인생에서는 정말 털털하고 시원한 모습을 과감하게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첫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배우 손예진님의 사주였습니다. 아름다운 그녀, 손예진님의 사주풀이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